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전투표하러 다녀왔어요. 사전투표장까지 걸어서 투표하고 왔는데요. 오랜만에 외출이라서 가는 길 동안만이라도 봄꽃이 보고 싶어서 걸었어요. 집 안에만 있으면 정말 답답한데 탁 트인 하늘만 봐도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빠가 만들어주신 닭볶음탕 요리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종종 만들어주셨는데 참 맛있어요. 전분 가루를 넣어서 조금은 걸쭉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그맛 함께 드시러 가실래요? 간장 한몇 국자 들어가는 거야? 3개. 설탕은 얼마큼 넣어야 돼? 3개 반. 설탕 3개 반. 고추장은? 3개. 고추장도 3개? 김비비. 고춧가루도 3개? 하나 더. 하나. 어때? 뭘더 넣어야 될것 같아? 마늘. 마늘 하나? 하나 더 넣어야지. 하나 반. 마늘 하나 반. 맛있어? 맛있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한번 적어놓고 아예 아파. 적어놓고 전분. 감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익어야지. 전분은 어느 정도 넣어야 돼? 반 숟가락? 이 정도 넣으면 돼. 반 숟가락? 맛있겠다. 깨룡 점정.